아, 그리고 제가 또 어떻게 인연이 됐냐면 이제 코웨이 닥터분들한테 강의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걸 또 쓰신다고요? 배운 네. 거를. 야, 그 얘기 좀 해주세요. 좀 자랑 좀.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네. 고객님들한테 예. 처음에 고객님 매트리스 상태를 충분히 네. 인식시키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. 예. 근데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을 앞뒤에 막 저희가 초조하고 바쁘고 다음 고객님 가기 전에 시간이 없을 때는 네. 갑자기 가격 얘기를 먼저 한다던가, 예. 뭐 뒤죽 박죽 행성 수설을 많이 했는데, 그 김유덕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듣고 좀 찾아보고 거기서 좀 느낀 게 오빈 네네. 법칙이라고, 네네. 예. 오픈 빌리뷰, 그다음에 무브, 요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거의 체계 틀이 잡혀져가지고 좋더라고요. 처음에 뭐를 얘기하고, 두 번에 고객한테 신뢰감을 주고, 세 번째 제 청약서를 꺼내는 단계를. 처음에는 예전에는 고객님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청약서를 꺼낸 겁니다. 청약서에 먼저 쓰고 설명하는 경우도 막 뒤죽박죽했거든요. 거기서 느낀 거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, 아, 내가 좀 약간 바빠가지고 막 혼란이 횡설수설을 하면 고객님은 어떻게 느끼실까? 또 하나, 제가 100% 설명을 해도 고객님은 30% 이상 듣지 못하신다는, 뭐, 요런 말씀 제가 들었는데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잡아주시니까 좀 어느 정도 괜찮고, 또 교수님 화법 중에서 그 비유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, 그 예를 들어서, 매트리스 같은 경우를 명품 가방에 비유 해주셨잖아요. 그것도 설명 많이 하고요. 저희 프레임이나 매트리스를 판매할 때, 매트리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프레임, 아, 디자인이 별로예요. 디자인이 옛날 것 같아요. 디자인이 너무 평범해요. 이런 말씀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교수님 말씀을 제가 많이 써먹는 게, 고객님, 디자인 보고 매트리스를, 성능이 아닌, 기능이 아닌 디자인 보고 고르시면 나중에 더 좋은 디자인 나오면 또 그거 사게 되십니다. 또 사고 싶어지십니다.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. 우와, 소름 끼쳐, 소름 끼쳐. 어떻게 내가 얘기한 걸 나보다 더 잘해? 정말 오, 그대로 말씀 청초람, 드려요. 청원함인데요. 우리 정상현님보다 난데요? 아, 그러니까요. 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제자리 여기 오셔야 돼요. 저기 이제 고정 출연하셔야 돼요. 전 여기 이제 뜨내기로 한번 아, 야, 그 하고 있습니다. 말씀을, 그 뜨내기로 말씀을. 게스트로. 과찬이십니다. 예. 또 있습니다. 또, 아, 재미난 화법. 가두리 화법은 뭡니까? 이렇게 가다 놓는 겁니까?